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제가 아침 일찍 찾아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갑툭튀 21% 오쇼 장바구니 할인 쿠폰이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이 21% 쿠폰을 어디다 써야 되면 좋을지 예쁜 제품들 골라봤으니까요. 키미픽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 룩은 FW 시즌 남친 룩, 뭐 기본 룩, 치노 팬츠와 니트 룩인데요. 슬릭애니지의 봉 니트가 3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가격 좋게 나온 울 80, 나일론 20 니트가 카링 쿠폰을 먹이니까 티셔츠 가격이잖아. 개인적으로 심플, 담백한 요 니트 이 가격대라면 추천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천연 소재인 울 함유량이 높은 제품이다 보니 뭐 간질간질 까슬까슬하다 느끼실 수는 있지만 울 니트는 관리 잘해주면 오래오래 분해나게 입을 수 있죠.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두께감, 총장이 너무 길지 않은 적당히 세미 오버한 실루엣에 넥라인은 도톰한 립으로 빈티지 스웨터를 떠오르게 하는 쉐입감, 전체적으로 너무 담백합니다. 이 가격이면 가야지. 개인적으로 손에 자주 갈 것 같은 네이비 올리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퀄리티 괜찮고 담백한 치노 팬츠 찾아봤는데 딱 있지 뭐야. 로파이의 오피서 치노 팬츠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만든새나 원단감 좋은 치노 팬츠 다양하게 있지만 얘를 선택한 데에는 탄탄한 원단감과 컬러감, SL 시즌은 밝은 베이지 컬러 이런 걸 추천드렸다면 FW 시즌에는 조금 우리의 옷장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묵직한 톤, 그런 컬러감의 치노 팬츠가 손에 자주 가죠. 올리브 카키톤의 치노 팬츠 톤 다운되면서 애쉬한 색감이 딱 좋더라고요. 타콜 컬러도 딱 좋은 워싱감의 컬러감. 클래식한 베이스톤의 팬츠는 니트만 담백하게 갖고 있어도 이렇게 기본 룩 완성. 그리고 FW 시즌 감성 물씬 낼 수 있도록 바토즈의 브라운 스웨이드 로퍼를 준비했는데요. 블랙 더비가 있으신 남성분들께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하면 저는 브라운 스웨이드 슈즈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브라운 로퍼 온라인 이미지보다 붉은기 없이 튀지 않는 묵직한 브라운 컬러감이 예쁘고 너무 클래식 포멀하지는 느낌으로 발볼 여유롭고 슬림 빼짝 구두 스타일 아니야. 세미스퀘어한 앞코에 슈즈 전체적인 브라운 톤, 폭신한 착화감에 밑창 미끄럼 방지까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하게도 조금 더 캐주얼하게도 활용하시기 좋을 브라운 로퍼 하나 찾고 계셔 딱 이거야. 여기에 살짝의 추가템, 조미료템을 담아보자. 비긴 20의 체크 셔츠. 그레이와 레드 오묘한 조합이 단품으로 활용해도 예쁘게 포인트가 될 셔츠인데 무난한 니트에 레이어링 해주면 코디 조미료템 몫은 톡톡해질 것 같더라고요. 컬러적으로는 따뜻함을 주는데 적당히 얇은 두께감과 부드러운 터치감의 원단으로 레이어링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컬러감이 워낙에나 유니크한 셔츠라서 셔츠 모으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다음 룩은 빈티지 캐주얼 휘뚤마뚤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룩. 먼저 상의는 트렌디하게 포인트 체크할 수 있는 노드 아카이브의 후드 체크 셔츠. 부드럽고 야들 찰랑이는 네이비와 부드럽지만 좀 더 도톰하면서 탄탄히 느껴지는 다크 브라운. 두 컬러 모두 FW 시즌과 어울리게 적당히 톤 다운되어 있는 컬러감이 빈티지하면서 오묘하니 예뻤습니다. 여유롭고 넉넉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후드도 적당히 큼직하니 옹졸하지 않아서 좋고요. 반품으로도 좋지만 이런 후드 셔츠는 이너로 매칭해주셨을 때 오히려 더 센스있게 활용해주기 좋아요. 네이비, 다크 브라운 모두 다양한 펜슬과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빈티지함을 살짝 더해줄 포인트 팬츠 노운. 제가 팝업 가서 실물 너무 예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코튼백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원단감이 극락인데 히끗히끗 빈티지하게 물빠진 워싱감까지 들어가요. 여유롭고 루즈한 실루엣에 발등위로 곱창지는 롱한 기장감도 갬성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 팬츠는 옆모습에서 포인트를 확 살려줬는데요. 허벅지 사이드 쪽에 들어가준 입술 포켓, 그리고 아래 사선으로 들어가준 다트 디테일로 입체감 챙겨줬고 뒷면에 어저스트 디테일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슬쩍슬쩍 보이는 게 요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저스트 활용도가 좋은 게 이게 곱창지고 긴 팬츠잖아요. 그래서 살짝 잘 잡아주면 끌리지 않도록 좀 바지 기장을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이 차콜 컬러 캐주얼한 룩에 은은히 포인트 주면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힙하고 캐주얼하게 매칭하기 좋은 다른 바지도 하나 준비했죠. 노은의 스트럭처 데님 팬츠. 제가 내 돈 대사난 팬츠인데요. 코튼백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으로 울망절망 촘촘하게 들어가준 49 원단감. 이 원단감이 포인트예요. 와이드하고 루즈하게 곱창지게 떨어지는 롱한 기장감으로 유니크하게 입기 좋을 데님 찾으셨던 분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누리끼리하게 자연스럽게 에이징된 것 같이 빠진 워싱감이 야물딱지면서 허벅지와 무릎 뒤쪽 캣워싱과 사선 절개 디테일 포인트 새겨줬습니다. 이 팬츠의 킥은 미드쪽 요크 디테일. 그냥 입어주기만 해도 살짝 백이진 입은 것 마냥 너무 예뻐요. 이 팬츠 너무 타이트하게 입지 마시고 살짝 골반을 걸쳐 입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우터는 지금부터 겨울 시즌까지 쭉 뽕 빠지게 입을 수 있는 아르반의 패디드 베스트 자켓입니다. 매트 크리스피한 실 원단감에 적당히 푹신하게 충전돼 들어가셨어요. 포근하면서도 가볍게 톡 감싸주는 느낌이라 데일리로 편하게 휘뚤마뚤 너무 좋더라고.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 실루엣으로 밑단 스트링 조절, 실루엣 조절 가능. 흰눈으로 들어가준 두 개의 사이드 포켓, 가슴 지퍼 포켓, 안쪽엔 이너 포켓으로 수납력까지 만땅으로 챙겼습니다. 또 야무진 포인트는 넥라인에 히든으로 후드까지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로 입기 좋을 아우터라는 거. 심지어 소매가 분리돼서 패딩 베스트
팩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살짝의 카키빛이 담도는 오드 차콜과 퍼플의 차콜 한 방울 섞은 것 같은 오묘한 퍼플 컬러. 퍼플 컬러 요거 유망합니다. 여기 신발은 로스트 가든의 크레이프 더비를 매칭해줬는데요. 모카신과 더비 패턴을 결합한 슈즈로 둥그스름하면서 적당히 볼드한 쉐입감이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 스웨이드 카울레더를 사용해서 고급지면서 우아함이 느껴지는데 아웃솔은 볼드한 크레페솔을 사용해줘서 미니멀과 캐주얼 딱 그 사이 밸런스를 잘 잡아줬습니다. 3.5cm 굽으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도 있으면서 착화감도 폭신하고요. 크레페솔과 톤온톤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베이지와 진한 블랙이 주는 우아함으로 유니크한 블랙.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를 덮어 신기에도 되게 좋고 요즘 트렌디한 워크웨어 무드에도 활용하기 좋을 수준이 세일할 때 쟁여놓으세요. Stalkers. 마지막은 빈티지함을 살짝 더해준 요즘 감성의 힙 캐주얼 룩. 제가 딱 찾던 빈티지한 느낌 낭낭하게 나는 상의가 엔도어에 있더라고요. 코튼백 매트 쾌적한 터치감에 피그먼트 다잉을 거쳐 물빠진 듯 빈티지한 컬러감이 매력적이었고 두께감은 딱 적당했습니다. 실루엣은 어느 정도 루즈하게 떨어지고 귀여운 카라 디테일로 럭비티 매력 뿜뿜해주고요. 스트라이프의 패턴 폭과 간격이 딱 좋았는데 포인트 로선이 하나 더 들어가주는 게 아주 좋더라고. 네이비에서는 이게 아주 은은한데 이 포인트가 볼수록 예쁘고요. 럭비티와 빈티지한 원단감의 이 조합,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 세일까지 더해지면 지갑 오픈! 네 맞습니다. 제가 살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 상의를 받쳐줄 하의로는 두 제품 욕심내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흑청은 비긴의 제품인데 코튼폴리 레이온 운방으로 적당히 탄탄함 챙겨주면서 어느 정도 유연함까지 챙겨주는 사계절 활용하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에 전체적으로 은은한 옷이 과하지 않게 포인트 주는 정도로 딱 적당한 데님이었습니다. 앞으로 원턱을 길게 잡아주면서 쭉 와이드하게 떨어지는데 입체적이되 너무 펑퍼짐하지 않은 느낌. 역시 비긴 팬츠 잘해요. 양쪽 허벅지에 페이크 포켓 디테일과 밑단엔 절개 디테일. 뭔가 절제한 듯 디테일이 딱 들어가줘서 바지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재밌어지는. 그리고 담백한 데님도 빠질 수 없죠. 코튼허스 페이탈리즘 두 브랜드의 합작 제품. 코튼 100 14온즈로 탄탄함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빳빳하지 않은 원단감에 사계절 착용하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입니다. 진짜 오랜 세월 입었거나 현장에서 뒹구른 느낌. 전체적으로 워싱이 자연스럽고 예뻤어요. 진청에 이런 야물딱진 워싱 들어가주면 뽕 빠지게 입을 수 있거든요. 와이드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핏이라 담백 캐주얼룩 어디에든 휘뚤마뚤 입기 좋은 스타일. 이런 게 은근 국밥 포지션입니다. 두 팬츠 모두 매력있는 제품이라 할인할 때 마음에 드는 제품 이렇게 담아두면 나 현명한 소비했네 개꿀. 이 위에 아우터로는 제가 내돈내산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입고 있었던 제품 비긴의 제품인데요. 벨벳 소재로 소프트한 터치감이 좋았는데 정말 입어줬을 때 블랙이지만 은은한 럭셔리함과 원단감의 포인트로 자꾸 손에 가게 되는 그런 마성이 있는 그런 아우터. 뭔가 자글자글 빈티지한 텍스처감과 은은하게 느껴지는 광택감이 매력적인데요. 또 적당한 두께감으로 유연하면서 가벼운 착용감까지 좋아요. 전체적으로 열리는 핏감에 기장감은 적당히 크롭한이 좋았고 소매에는 실루엣 조절 가능한 스냅 버튼까지. 양쪽에는 플랫 포켓이 있고 가슴 쪽 지퍼 포켓 하나. 또 단작 부분엔 작은 스냅 디테일까지 있어서 입을 건 다 있는 스타일. 살짝 부피감 있고 지퍼 달린 넥라인이 독특했는데 여기 지퍼를 열어보면 후드가 짜잔. 뭔가 가죽 자켓 입는 것보다는 덜 과한 느낌이지만 가볍게 스타일 챙겨주면서 포근하면서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는. 제가 정말 자주 손에 가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룩에 딱 어울릴만한 슈 베베시오. 카우스프리트 소재로 부들부들 매끈한 터치감에 포근한데 러프한 텍스처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FW 감성과 빈티지한 감성 둘 다 채워주는 거. 독일군에서 온 듯한 디자인으로 날렵하면서 얄쌍한 쉐입감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슈레이스가 하이라이트. 뭔가 신발끈 부분을 숨겨주는 듯한 디자인의 스토퍼까지 있는데 원래 알던 맛에 색다른 거 주는 거. 이거 따뜻하잖아요. 인솔에는 천연 라텍스로 착화감 좋고 아웃솔에는 미끄럼 방지 러버솔까지. 총 부분 3cm로 스펙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초코 브라운 컬러가 진짜 예뻤는데 뭔가 묵직하니 FW 옷들과 잘 묻을 것 같지 않나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찾아온 갑툭튀 21% 할인 쿠폰. 제가 직접 구매해서 만족했던 제품에서 추가적으로 요거 현명한 소비하기 딱이겠다 싶었던 제품들까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단 하루짜리 쿠폰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평소 눈독 들여놨던 제품이 세일에 들어갔다 야물딱지게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다면 냉큼 아침부터 모닝콜처럼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제 목소리 들으니까 잠 다 깼죠? 우후! Good morning. 일하러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